내려가도 걱정이다. 진영아. 아빠! 왜 울어, 진영이? 내가 몇 마디 좀 했더니, 뭐라고 하셨는데요? 까탈을 부리잖아, 먹는 것 같고. 진영이가 입이 좀 짧아요. 아니, 애기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모양이라니? 애들이 다 그렇죠. 어이구, 우리 딸 착하다, 울지 마. 아빠랑 가자. 침판 대고 있는 쌀 막걸리는 마시고 나면 뒤가 개운치 않고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. 이는 누룩을 쓰지 않고 화학 발효 물질인 효소제를 사용해서 쌀 막걸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물 또는 소주를 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. 무슨 신문이에요? 작년 2월 28일자 동아일보. 양조장이 망한 거 어쩔 수 없었네요. 아줌마, 그냥 손 털고 우리 서울로 날라요. 아무래도 가망 없는 데다가 정력 낭비하는 것 같아요. 나 홍 회장님한테 돈 빌렸어. 그건 어떡하고. 아, 골치 아파. 그러니까 다 망해 빠진 양조장 끌고 와가지고는 안 봐도 고생길이 훤하구만. 몰라요, 난 들어가 잠이나 잘래요. 막걸리, 차가운 냉대, 값만 비싸다, 소비자 외면. 네, 지영표입니다. 저 복희예요. 지금 뭐 하세요? 학교 과제물. 방해 좀 해도 돼요? 물론이지. 지난번 오빠가 그랬죠? 덕천 양조장이 살아갈 길은 전통주를 살리는 길이라고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주를 외면하는데 무슨 수로 살려요? 내 생각엔 당분간은 이득 낼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. 덕천 양조장 애호가들 입맛 돌리는 게 급선무야. 그리고 너무 급하게 빨리 성공하려는 마음도 버려. 빨리 성공할 생각은 안 해요. 하지만 사람들 입맛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. 신임을 잃는 건 한순간이지만 돌이키는 건 한정 없잖아요. 맞아. 이득에 눈이 멀어서 도소매할 것 없이 물이랑 소주를 타서 술맛을 버려놨으니까.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. 물이랑 소주 탄 거. 거기다가 원가 낮추려고 수제 누룩 대신에 화학 발효 물질인 효소제를 쓰게 된 거지. 화학 발효제? 계량 누룩 말이야. 사람들이 막걸리 마시고 머리가 아프다, 뒷골이 팬다 그러는 게 다 천연 효소를 쓰지 않고 계량 누룩을 썼기 때문이야. 이득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악순환이었어. 원가 낮춰 눈앞의 이득을 쫓기보다 술의 질을 높여서 멀리 내다봐라? 바로 그거야.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오늘 술 담그기 첫 실험했는데 성공하면 오빠한테 한 병 들고 갈게요. 그래. 기대할게. 끊어요, 오빠. 공부 열심히 해요. 눈앞의 이득보다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. 양심적인 술맛과 진로 애호가들 신뢰를 되찾아라. 여보, 약 드셔야죠. 의사 선생님이 내준 숙제하고 계셨어요? 그럼 숙제하세요. 저 어머님 방에. 아버지. 오, 늦었네? 네. 아버지, 좀 어떠세요? 병원에서 걱정 마시라 했다면서요. 아버지.